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가끔씩 우리 친구 중에 뜬금없이 얘기하다가 진짜 행복은 뭘까? 이렇게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하고 확 하고 한번 웃지만 가끔 집에 돌아가면서 난 진짜 잘 살고 있나? 행복한 건가? 진짜 행복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가끔 있는데요. 요즘 따라 그냥 느끼는 거지만 삶을 그 결대로 고스란히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삶은 너무 바삐 진행돼서 그 결을 느낄 순간도 없이 버티느라 시간이 지나가곤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영화 꽃배씨의 행복여행이라는 데서 행복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행복과.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진짜 매 순간이 그 결을 아주 섬세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분 엄청 바쁘시거든요. 요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삶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이분의 삶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이정헌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드라마 피고인에서 로펌 대표 역할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 이정헌.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약 중인 명품 배우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과 배우로서 찾아온 슬럼프 속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기도하는 조력자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배우 이정헌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바쁘세요? 갑자기 여자분이 그러네요. 신장이 맞네. 그지? 가볍기가 뭐 이제 편의점 비닐봉투만 하는 가벼운 분인데. 아, 너무 이제 절박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 제 딸을 좀 살려주신다. 남은 인생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지금 드라마 피고인으로 현장에서 녹화를 밤새 하시다가 잠깐 짬을 내서 달려와 주셨어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네. 근데 왜 그렇게 나쁘세요? 아, 근데 그런 역을 너무 잘 해내셔서 로펌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뭔가 현실과 타협을 할까 말까 하는 그 상황에 적재적소에 들어오셔서 타협을 종용하시고 처음에 로펌 대표 역할이다라고 해서 아, 좀 이번에는 좀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막 인상 안 쓰고. 네. 아, 그런데 역시나 이제 또 그 악의 선에 서가지고 그쵸. 또 이 라인에 또 저 라인에 왔다 갔다 하는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이기적인 그런. 리엠박 여성수입니다. 저희 로펌에 합류하시면 그에 걸맞는 수준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다들 못 들어와서 안달이죠. 아, 네, 접니다. 그나저나 그게 이제 현장에서 급하게 이렇게 또 드라마 대본이 수정이 되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치 앞을 모르신다면서요. 스케줄을. 아, 네네. 그래서 네. 뭐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촬영. 오늘 하면 네. 이제 끝이에요? 네네네. 어떻게? 그래서 지금 뭐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이제 결론은 다 나겠지만 예. 네. 어쨌든 뭐 다 잘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또 악은 악대로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처음에 피고인 섭외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아까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악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줄 몰랐다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왜 섭외를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글쎄요, 제 이미지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미지라는 게 어찌 보면은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은 저런 역할 잘하니까 아, 저 역할이면 무조건 저 역할이다. 네. 이렇게 좀 각인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제 그 영화 첫 시작을 사실은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을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변학도. 네네네. 아니 좀 샤프한 변학도.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막 뭐랄까요? 그 예전에 우리 그 춘향전을 보면 연학도 역할이 막 퍽하고 맞아, 막 맞아.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느끼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이번 그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은
조금 감독님의 어떤 생각하시는 부분이 달라서 그 춘향이의 절개를 좀 더 이제 그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분명 그 사또도 예. 그 나이에 그 부사로 내려갔다면 분명히 엘리트였을 것이다. 좀 괜찮았을 것이다. 네. 그래야 이제 준양이가 몽룡이를 기다려. 하긴 그렇네, 진짜. 절개가 또 부각되지 않나. 네네네. 그래서 조금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그렇다. 아, 맞아요. 네, 했던 것 같아요. 변학부가 못생기면은 준양이는 자연적으로 절개를 더 열심히 지킬 수도 있겠다라는 재밌는 해석. 근데 이제 TV하고 스크린에 정말 활약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그맨 동기나 선배 오빠들하고 또 연관이 좀 있으셔가지고 얼추 들었습니다. 제보로. 김진수 씨와 동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모 네. 리우스. 진수 씨하고는 이제 대학교 동기고요. 네. 네. 그리고 대학 동기 중에 꽤 이름을 알린 친구들이 네네.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이제 선배신 신동엽 씨랑 닮은 꼴로 회자가 되셨던. 지금은 되게 다르세요. 뭔가 샤프한 이미지가 더 생겼는데 그때가 사인 할 때였죠. 드라마 사인. 아, 그렇죠. 때, 백발로 이렇게. 아, 그 사인할 때도 네. 그런 기사가 있었고 좀 충격적인 게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네네. 이제 시사회를 갔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시사회라기보다도 역할이 좀 작다 보니까 저는 따로 이제 제가 이제 제 사비로 그래서 이제 영화관을 갔어요. 네. 아,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극장에 앉아서 보는데 네. 앞좌석에 네. 이게 남녀 이제 연인 같아요. 네. 그래서 둘이 앉아서 그 영화 보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뭐 영화를 재밌게 보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나오는 딱 장면에서 네. 갑자기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신동엽 아니야? 이런 거예요. 어, 그지? 이런 거 또. 그지는 뭐야? 어, 뭐지? 나는 이제 바로 뒤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신동엽 닮았나 속으로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각성하지 못했던. 네, 전혀 생각을 못했던. 지금 왜 달라졌죠? 되게 느낌이 또 다르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씬과 그다음에 중간쯤에 또 한 번 나와요. 네. 또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닌가? 또 이래요. 그렇게 갈등할 정도로 닮았나?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그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랄까요? 춘향전 찍고 나서 네. 공공이 이제 그 다음 영화였어요. 아. 그래서 춘향전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막 네, 이러는데고 네. 뭐 그 다음 뭐랄까요 뭐 스케줄을 막 만들어서 영화를 찍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공공의 적이 우연찮게 또 이제 섭외가 돼서 네. 그거를 하게 됐는데 감독님도 이런 캐릭터가 좀 재미있는데 좀 해볼 의향이 있느냐. 어,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화였고 근데 이제 신동엽이라는 그런 또 별명을 얻게 돼서 그리고 이제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그때는 네. 또 희한하게 또 흰동엽 이렇게 돼가지고 흰동엽이 되셨죠 여기 아 그때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일찍 세가지고 전부 다 그냥 반백이에요 머리가 아, 정말이에요? 네, 지금 아 원래 염색을 해서 그런데 진짜요? 네. 저는 일부러 그런 역할 때문에 개성을 주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제 반백이어서 그때 그 연출하신 그 장항준 감독 네 장항준 감독도 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아... 너 머리 희잖아. 야 그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가 신기한 나오는데. 아 그러시구나. 네. 오 전혀 다른 캐릭터와 얼굴이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발견해낸 게요. 왜 그때 신동엽 씨를 닮았다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알 것 같은 게 살이 좀 있으셨죠 지금보다. 그렇죠. 네. 볼에 좀 살이 찌시면 상대적으로 좀 몰려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난 찾았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네네. 얼핏 보면 어 이렇게. 어, 이 볼이 지금 신동엽 씨도 볼이 좀 살이 있으면 점점 더 밀리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살을 계속 관리하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전혀 너무 달라요. 아, 왜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사인할 때랑 공무의 적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좀 저렇게 살이 있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관리하십시오. 어. 맞습니다. 저는 신동엽 씨를 매주 보지 않습니다. 아, 그 바로 그겁니다. 볼살의 힘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근데 웃을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다는 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 그죠? 그것도 에피소드잖아요. 순동이 아니야? 아닌가? 긴가? 아니, 저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로 닮았어? 뭐 이런 어떤 콘텐츠가 된 거죠. 좀 많이 놀랐어요. 자, 우리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이정원 씨에 대해서 또 소개를 또 깊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1995년 극단 학전에서 연극배우 생활을 시작하셨죠. 하, 저는 압니다. 이 당시에 연극하는 친구들은 대학로에 이렇게 오글오글 몰려 있었거든요. 저도 92년에 데뷔하고 95년쯤에 연극을 거기서 했었어요. 아, 네네. 학전 소극장, 조그만. 네네네. 네, 저도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거기 대표 오빠한테 뒤통수를 좀 맞았죠. 친해졌어요. 지하철 1호선. 이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보신 국민 연극이죠, 사실. 네네. 그리고 모스키토, 개똥이 등의 연극을 통해서 탄탄한 연기력을 과시하다가요. 아까 말씀하신 99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으로 영화와도 인연을 맺게 되시잖아요. 실미도, 공공해저, 그리고 최강 로맨스, 세븐데이즈, 주유소 습격 사건 2. 출연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여러 장르에 비슷하지 않은 각자 개성 있는 역할을 너무 탄탄하게 소화를 잘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왜 천의 얼굴 이렇게 오글거리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926가지 얼굴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TV 드라마에도 이제 진출을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사인, 제3병원, 화려한 유혹, 개과천선, 지금 피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워낙 악역을 잘 하시니까 그죠? 그쪽으로 말고 딴 쪽으로도 엘리트적인 어떤 느낌이나 약간 친하신 분들 이렇게 서울예대 출신 다른 분들 볼 땐 약간 또 코믹한 것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항준 감독이랑 친분이 있으시면 그분도 정상궤도는 아니거든요. 아, 네. 생각의 흐름이. 가볍기가 뭐 이제 편의점 비닐봉지만한 가벼운 분인데 친하시다니까 이게 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악역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미지에 어필되기엔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글쎄, 저도 이제 그런 다양한 장르를 좀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악역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좀 대충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많은 분들한테 각인이 된 게. 네. 실미도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박중사라는 역할이었는데 뭔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악역이라기보다도 뭐랄까요, 좀 아,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하는 이제 뒤통수 치는 맞아요. 좀 배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배신의 아이콘. 그 영화가 또 이렇게 천만이 될 줄 몰랐거든요. 맞아요. 하는 것마다 또 흥행에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으신 분들이 실미도를 봤으니. 저는 이제 완전히 배신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너무 맛깔나게 그 눈빛이 아직도 안 잊혀진다니까요. 그 특히나 이정원 씨가 눈빛이 그런 역을 할 때마다 엄청 안광이라고 하죠. 강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눈빛 얘기를 많이 들었나요? 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어릴 적에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배우에 대한 거는 어릴 때 이렇게 주변에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꿈을 키우신 거예요? 아, 아마도 제가 결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6남매 중에 이제 제가 막내예요. 진짜요? 네. 약간 장남 필이 나지 왜? 제가 막내인데. 근데 저 어릴 적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또 뭐랄까요, 가장 형편적으로 좀 안 좋아서. 네네. 그 소위 말해서 뭐. 똑사세요 이런 아, 육남매 똑사세요. 예. 네, 육남매를 이제 떡장사를 하시면서 네. 네,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내고 위로 이제 누님이 네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형님 계신데 그러니까 누님들은 또 이제 일찍 또 이렇게 일터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하시니까 항상 저는 막내 이제 집에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밖에 어울리거나 막 이러지는 못했어요. 동네에서 그 아이들이랑 놀고 뭐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뭔가 뭔가 내가 집안에 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뭐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좀 편안해 가자.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뭔가 이제 스카우트도 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네. 대학교까지 이제 조금. 프로 되면은 또 돈도 많이 버니까. 근데 제가 한 게 비인기 종목이라서. 뭐였어요? 그 럭비 종목을 했어요. 럭비 돈 많이 들지 않아요? 아, 그거는 이제. 부잣집 아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럭비? 아니, 그 미식축구라는 어떤 그 미국식 럭비가 네. 있고요. 네. 그 영국식 럭비는 네. 그냥 반스 하나. 아, 진짜요? 네네. 어, 장비가 딱히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 공 하나 들고 네. 영국식 럭비가 있어요. 어, 근데 왠지 영국식 럭비가 또 있어 보이지, 왜? 그게 좀 약간 좀 격하거든요. 오히려 장비 없이 하는 게 진짜 싸나의 운동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미국식 그 아, 아메리칸 풋볼은 네. 좀 장비가 많죠. 그쵸? 헬멧도 네, 맞아요. 큰 거 쓰고. 네, 그래서 뭐. 끼고 막. 네네네. 근데 좀 약간 경기 방식이 좀 틀려서.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영국식 럭비는 너무 생소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비인기 종목이어서, 물론 네. 이제 뭐 시합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뭐랄까, 대학교까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등록금을 안 내고, 특기생. 네, 특기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근데 중3 되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건 비인기 종목이고 내가 네.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움이 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서 TV를 보는데 네. 무슨 청춘 드라마였던 걸 기억이 나요. 근데 네. 이제 그때 최재성 선배님이 네, 네. 막 이렇게 복싱을 하는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예. 어, 딱 스치고 지나는 봤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어? 어, 저 나도 좀 운동 그거 좀 하는데 어, 저런 거 나도 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네네. 생각이 불현듯 난 거예요. 네네. 아 그러면 저 TV에 나가고 저러면 돈도 많이 벌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네.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집안에. 아. 그럼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막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까 아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뭐 예술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어, 뭐 네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오디션 봐야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럼 그 일 한번 가볼까? 그러면. 중3 때 벌써 그 생각을 했어요. 네네. 와. 왜냐면, 고등학교 진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계속 운동을 할 것이냐. 근데 너무 이제 비인기 종목이어서. 네. 중학생이면 제가 진로를 확실히 그렇게 결정 짓기 애매하지 않나 했더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빨리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긴 네네. 했겠네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집안적인 어떤 그 문제도 있었겠지만, 그치 현실적으로. 네, 그걸 아. 뭔가 내가 빨리 뭔가 좀 집안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배우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성격이 조금 뭐랄까 너무 내성적이면 물론 이제 되고 나서는 그런 성격이 고민을 하면서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일단 문고리 잡기까지는 좀 적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막 명랑하고 이랬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네. 뭔가 좀 운동하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뭐 제가 파이팅. 또 영화 보는 걸 또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고 나면 아이들한테 막 야, 이 영화의 내용 스토리를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액션 해가면서 네네.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끼가 있으셨네. 근데 이제 예고를 들어가서 예. 선생님한테 네. 이랬어요 제가 아, 이 학교 들어오면 탤런트 되는 겁니까? 되게 단순해. 너무, 네, 목적이 뚜렷해. 씩씩하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 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어, 나 이 학교 떨어졌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합격 얘기를 듣고 네. 이제 수업을 받는데 연극이라는 이제 장르를 배우면서 네. 이제 순수 예술이라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거기 빠지게 돼가지고 네. 아 이거 내가 원래 목표는 저건데 빨리 집에 나와가지고 돈 버는 게 그건데 이제 순수 예술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이제 또 너무 심취하게 됐죠. 아 그 심취하시기 전에 반항의 시기가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네. 때 뭐 누구나 다 이렇게. 그럼요. 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일찍 들어와서 그랬지. 그렇죠. 뭐 네 시간을 갖추라던. 그렇죠. 뭐 하루를 가출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외출이지만 저한테는 심각한 가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창 겨울이었는데 가출을 했는데 막상 이제 갈 데가 없죠. 너무 춥고. 그치 어린데 뭐 어디 네. 받아줘요. 늦은 시간에. 예.
12시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 다시 집으로 들어갈까? 그러게 또 자존심 상하고 또 거리도 멀고 그래서 네. 아 이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조그만 그 건물에 정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조그만 네. 교회가 네. 그게 눈에 들어와서 아 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좀 따뜻하겠다. 그래서 무작정 그 건물로 갔는데 또 중요한 게 현관문이 이게 좀 잠겨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살짝 밀어봤더니 연관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다행이다 싶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이제 바깥하고 안 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제 너무 따뜻해서 근데 위로 보니까 교회 안에가 교회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더라고요. 네. 아, 저 교회 안으로만 들어가도 더 따뜻하겠다 싶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네네. 근데 그 문도 열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들어가서 이제 그 캄캄한데 바깥에 이제 차 불빛만 이제 쌍쌍 지나가는 네네.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앉아서 있는데 아 자꾸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눈만 좀 붙이자. 네, 얼마나 고단했겠어 집을 나왔는데 네, 한참 걸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긴 의자들 있잖아요. 그 네. 그래서 그 긴 의자에 이제 아무 의자는 누웠어요. 네. 좀 잠깐 좀 자려고. 아, 누웠는데 머리맡에 뭐가 자꾸 걸려요. 네. 보통 이제 의자에 보면 방석, 긴 방석이잖아요. 네. 어, 뭐지? 하고 방석 밑으로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네. 뭐가 잡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꺼내보니까 황금 봉투였던 것 같아요. 오, 근데 네. 이제 보통 우편, 하얀 우편 봉투 있잖아요. 네. 그 봉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만져보니까 안에 동전이 들어있어요. 하, 그래서 이 동전이 얼마나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쑥 해보니까 네.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거 안에를 보니까 이제 만원짜리 한 장에 어이구. 5천원짜리 한 장이 딱 있는 거예요. 목돈일세, 학생한테. 와, 너무 큰 돈이죠. 네. 집 나온 중학생에게. 네네. 그래서 와, 그때 당시 택시비가 뭐 기본이 4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진짜 그럼 큰 돈이구나. 네, 큰 돈이죠. 아이, 이 돈이면 더 따뜻한 데서 있을 수 있겠다. 애는 애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네. 제 스스로 그냥 질문을 던졌어요. 네. 하나님, 이거 저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스스로 답을 내렸어요. 네.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돈을 그 봉투를 들고 나와가지고 아, 택시를 타고 무작정 그냥 친구 집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어차피 새벽에 되면 하기 뭐하니까 근처에 이제 만화빵이 있어서 글로 갔죠. 아. 들어가니까 너무 따뜻하고 또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라면 같은 것도 하나 먹고 네네. 좀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짜 신기하네. 하필 또 그 밑에 방석에. 아, 그렇죠. 너무 네, 신기한 너무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 그 의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그 많은 의자 중에 그 의자, 그 자리. 네, 거기 누워서 누웠는데 머리가 자꾸 뭐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발체만 있어서 몰라요. 머리에서 걸리적거렸기 때문에. 아, 그렇죠. 거지. 그렇죠. 예. 오, 신기한 확률일세.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 그 절박함이 그럴 스스로에게. 없었던, 예. 그렇죠. 근데 살면서 얼마나 그 오싹한 전율을 크고 작은 전율을 많이 느낄까요? 뭐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교회에서 머리맡에 봉투를 본 것 같은 것 같은. 네, 그렇죠. 예,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전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첫 작품 기억나세요? 군대 갔다 와서 네. 복학하고 졸업을 해서 바로 했던 게 이제 뭐 헤어라는 어떤 뮤지컬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공연을 하면서 좀 뭐랄까 좀 시대적으로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네. 흥행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전에서 지하철 1호선 그 배우를 모집한다고 해서 네. 예, 또 그쪽에 가서 오디션을 봤죠. 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합격이 돼서 네. 95년부터 이제 지하철 1호선 공연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장시간 공연을 했고 사랑을 받았던 그렇죠,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하철 1호선은. 1000회, 2000회, 네, 맞아요. 3000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념 공연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막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보고. 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때 진짜 그 지하철 1호선 하면서 많은 배우들도 배출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아, 기분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선택한 작품이 대박이 난 거잖아요. 제목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시즌별로 막 제작이 될 정도로. 네네. 그 혜택을 좀 많이 누리셨어요? 그 후에 작품 활동에도? 그 작품을 통해서 제가 그 임권택 감독님의 춘향전을 찍게 된. 예. 연극을 하시다가 이제 영화로 이렇게 발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엄청난 변화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쉽지도 않았고요. 주머니 사정도 좀 나아지고. 조금 나아졌죠. 예. 인지도가 생기면서 확실해지니까 캐릭터가. 네네. 근데 연극할 때는 정말 그 뭐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무대에 서서 공연하고 막 서로 땀 흘리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마냥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좀 있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서 네. 뭐 나도 저런 기회가 온다면은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런 오디션 기회가 와서 또 그렇게 오디션을 봤는데 또 너무 그 변학도라는 역할을 주셔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스러워. 저는 뭐 그냥 옆에 포졸이나 이런 걸 좀 할 줄 알았는데 뭐 보더니 이분들 감독님이 특유의 어떤 그런 뭐 톤이 있으셔서 수염 한번 붙여봐요. 뭐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게 얘기하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그 갑자기 이제 됐어요 하고 딱 나왔는데 그 조 감독이 대본을 탁 치면서 변학도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임권택 감독님 작품에 출연하는 것도 대박인데 네네, 특히나 게다가 춘향전에 변학도면 거의 복권당첨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TV 드라마로 계속 이제 길이 열리신 거잖아요. 크게 고생하고 이렇게 역할을 따기까지 막 배고팠던 시절이 있던 분은 아니시네요, 그러면. 또 작품을 좀 띄엄띄엄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매년 뭐 하나 한 작품씩 하긴 그러게 했었지만 그러게 저는 끊이지 않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계속 뭐 작품이 좀 짧게 해가지고 네네. 그렇지는 않는데 제가 또 잠깐 이제 뭐 딴 생각을 좀 해가지고 딴 생각이요? 네, 사업하셨어요? 뭐, 잠깐 이제 그쪽에 아니 남자들 왜 중간에 사업을 하지 한 번씩은?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울예대 전통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있어서 그런 과정도 있는데다가 이제 작품 뭐랄까요? 저도 잠깐 그쪽에 좀 매진을 하다 보니까 그쪽 이제 그 연기 생활을 조금 이제 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와중에 뭐랄까 여러 가지 좀 뭐 스트레스도 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셨구나. 네, 그래서 뭐 뭐에 대한 사업이셨어요? 아니 그냥 뭐 이렇게 학원 같은 거를 학원? 네. 진짜 연기 학원? 그런 비슷한 네, 이게 연기자들은 학원하기가 뭐 사업하기가 힘든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약간 루트가 다르더라고 생각의 이 고리들이 그러니까 하던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게 되는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이 신동엽 씨예요. 연기자는 사업하면 안 돼. 그분이 수십억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케 빨리 발을 잘 빼셔서 다시 이제 연기에 매진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좀 있고 그래서 몸 상태도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그때.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어지럼증이 좀 오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한 어지럼증인 줄 알고 좀 방치를 해뒀다가. 네. 너무 심하게 어지러워서. 네. 병원을 갔는데, 이제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뭐 또, 이명, 이석, 뭐 이런 쪽을 이제 판명을 하시고. 네네. 또, 이제 뭐, 혹시 목 디스크 쪽에 이상이 있어서 어지러운가 싶어서, 또 그쪽 관련해서 가보니까, 크게 이상은 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자꾸 어지러운 거야. 방법적인 게 너무 약을 먹어도 좀 잘 안 낫고, 고개를 이렇게 못 들었어요. 세상에. 항상 요런 각도로 이제 있는데. 네. 그게 조금 괜찮은가 싶어서 고개를 싹 들어보면 또 어지럽거든요. 이제는 좀 그거를 이제 몸에 느끼다 보니까 어지러움을 즐길 정도로. 세상에. 이렇게, 어지럽구나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 정도. 정도 감독님이랑 친할 때 알아봤어. 어지러움을 즐길 정도의 내공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요거 이제 지인의 소개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여자분이요. 아, 네. 아니 보통 이때 슬럼프 때들 다들 이렇게 연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그때 여자를 만나고 할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어지러운데. 아 그냥 뭐 그냥 아는 사이로 뭐 친구로서 찬양하고 네. 뭐 이렇게 만나봐라 해서 소개를 만났는데. 근데 뭐 서로 처음에는 뭐 저도 이제 계속 각도가 이렇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도 저 사람 왜 저런가.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네. 이제 뭐 요만한 이제 뭐 이렇게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걸 네.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아, 되게 좀 기가 허해 보인다. 그래서 뭐라도 좀 이걸 좀 먹고 좀 기력을 좀 보강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소개팅한 여자가 소개팅한 남자한테 기가 허해 보인다고 약 챙겨주는 거 되게 힘든 일 아닌가?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되게 의외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도 좀 기분이 좀 썩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얘기하는 와중에 제가 좀 어지럽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좀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던지는 말이 좀 기가 좀 많이 빠져서 어지러울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좀 보강하면 그 금방 낫는다. 어머. 하면서 이제 주는 거예요. 한의사셨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뭐지 이거 이러고 있다가 그렇네요. 뭐 또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나씩 하나씩 먹었어요 또. 그래도 뭐 기력이라도 좀 이렇게 뭐 하려고 또 세 번 네 번 만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가치관도 좀 얘기하고 뭐랄까 좀 서로 바라는 뭐 이렇게 바라든지 뭐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귀기 시작됐죠. 야 그. 그렇게 사귀셔가지고 결혼까지 그러면 가신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잠깐만요. 얘 무슨 되게 사고를 치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결론은 그렇게 됐다뇨. 그게 왜냐면 그 여자분이 지금 네. 아내가 그때 그 이런 그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를 주면서 네. 저한테 이게 되게 안쓰러웠대요. 저를 보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또 막 어지럽다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은 정말 희한한 형태로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수발의 형태로 찾아온 사랑은 또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인데 이제 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옆에서 자꾸 뭐랄까 좀 위안이 되고 자꾸 있어요. 이제 예, 맞아요.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자꾸 힘을 주니까. 네. 어느 순간 이제 고개를 서서히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 죄송해요. 네. 이게 너무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근데 이제 웃겨서. 당해본 당사자는 그 고통을 알거든요. 어지러움의 고통. 이 고개를 드는 순간 뭐랄까 그냥 이게 무슨 그. 그 예. 하늘이 있었던 걸 몰랐다가 예. 알게 된 것처럼. 저를 만나면서 또 매일 저한테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셨어요? 네. 이거는 그분의 오더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전 봅니다. 네. 네. 매일 살려라.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뭐랄까 좀 그쵸. 예, 감동이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시크하게 무감각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있으시죠? 격정이 안에 파이팅이.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갑자기 이제 불쌍하고 이제 고개를 못 들고 고약으로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이 마음에 들고 건조하게 빼셔서 그렇지 그 안에 촉촉한 화학 반응이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정원 씨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전이셨나요? 그러면? 하여튼 저희 집안은 네, 어땠어요? 종교가 좀 다양했어요. 다양해요? 저는 무교였고. 예. 그리고 저 어머님은 이제 불교 쪽에 좀 가까우셨고. 아, 네. 그리고 이제 큰 누님하고 이제 둘째 누님은 이제 교회를 좀 다니셨고. 그리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막내 누님은 네. 뭐 딱히 뭐 종교가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씩 다 다르네요, 가지가. 네.
근데 뭐 결정적으로 어떤 계기가 그럼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근데 저희 막내 누님이 네. 그 조금 안 좋은 일을 좀 당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스티브 존슨 증후군이라는 그 좀 희귀병이 있는데 아 어떤 거예요? 약물 좀 부작용 같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런. 좀 약간 이제 체질에 네. 따라서 다른데 근데 그 병에 걸리면 이제 치사율이 한 3%에서 한 15%까지도 치사율이 있다고 그러면 높아지네. 네네. 담당 의사 분께서는 이제 오늘이 고비다. 네. 오늘 저녁이 그렇게 말씀을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했대. 저희 어머님은 아 이게 너무 이제 절박하니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을 좀 살려주신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그때 이제 저희 둘째 누님께서 네. 병 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 병환을 하셨죠 이렇게 병간호를 하시면서 몸에 열이 하도 많이 나니까 네. 수건에 물을 적셔서 저희 막내 누님 이제 몸에다가 이렇게 계속 눌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 피부가 올라올 정도니까 이 차가운 게 닿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막내 누나가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밤새 간호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담당 의사분께서 오셔가지고 보고 아니 밤새 어떻게 간호를 하셨는데 지금 열이 좀 내려간 것 같다. 조금 좀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런 뭐랄까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머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냥 하나님은 자꾸 완치가 되셨어요. 네, 다 완치. 그리고 이제 살이 올라온 것도 다 이렇게 벗겨지면서 새 살이 올라왔는데 정말 깜짝같이 세상에. 네, 목에 자국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죠. 아 그럼 누님들은 다 교회를 가셨겠네요. 그 시점에 가족들이 거의 그런 거를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결정적인 증거를 보게 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요. 네네. 사실 흔치 않은데. 정말 흔치 않은. 그렇죠. 그 담당 의사분도 굉장히 놀라셨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가족의 절반 정도 이상이 바뀌지 않나요? 다 이제 거의? 어머님이 그쵸? 또 너무나 그런 뭐랄까 은혜를 받으시니까 큰 누님하고 둘째 누님이야 뭐 교회를 다니셨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막내님하고 형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어머님이 어떤 그런 또 그게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어머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렇게 된 거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 또 저 생활이 또 이랬다 보니까 뭐 주일 예배도 잘 못 지키고 네. 뭐 가끔 또 가기도 하고 또 못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형태였던 거죠. 그럴 때 짝꿍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그죠? 네. 단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할 때마다 네. 이렇게 채워주시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나오면 눈에 네. 보이잖아요. 맞아, 지나오면 보여. 그때는 몰라요, 잘. 네. 그러니까, 보니까 또 하나하나 이렇게 개입을 시켜보면, 아, 이런 인연인가?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예, 들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제일 감사한 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내 편이 있다는 거. 그게 어머님이 또 계셨다면 이제는 시즌2에는 부인이. 네네. 그죠. 계속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게 연기하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든든한 팬이 얼마나 커요, 존재가.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네. 저한테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역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네네. 숨이 가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기까지 차잖아요. 그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저는 천군만마인 것 같아요, 그게. 와이프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이 진짜 옳다고 선택한 거는 네. 그 선택을 신뢰를 해라. 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참 고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으세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 사실 뭐 이 초신자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 초신자입니다. 교회에 가면 사실
하느님을 보지만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난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책을 보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말이 있더라고요. 네가 꿈을 포기할 때 나는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 맞아요. 그랬을 때는 참 지나고 보면 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나눌 네.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하루하루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관하신 대로 네.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초신자 아니신데요? 거의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드리고 먼 길을 돌아오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근데 매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저는 궁극의 경지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경지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은 그렇죠. 늘 진행형이죠.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겸손한 표현이시지 지금 마음속 깊이 하나님과 충만한 교류를 이루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일이 바쁘니까 예, 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갈등의 주제인 우선순위인데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너무 좋아요. 이정원 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 것 같으세요? 지금 스코어, 현재 스코어. 이제 계속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달리해서 말을 걸어주시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다면 어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길잡이셨고 네.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오기를 이 인도를 잘 해주신 네. 그 인도자이시고 그렇죠. 또, 예. 또 제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네. 또 그런 계기가 되는 또 존재이시고 하니까 저한테는 늘 감사한 네, 존재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 힘을 잘 빼시는 성격이라 그런지 신앙에서도 성격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딱 릴렉스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게 너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분들의 의지도 이렇게 가끔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높이 사지만 그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이제 바닷물에 누워있듯 편안해 보일까. 근데 원래 성격도 그렇게 갈등하는 성격은 아니시죠. 그렇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네. 초신자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이런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말씀 잘 들으신다. 근데 맞는 말이죠. 뭐.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런 뜨거움을 갖는다면 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닐까. 저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 가지 부담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제 간증 프로그램이고 이제 기독교 채널이다 보니까 아직은 초신자인데 라는 부담감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내는데 스케줄적인 부담감이 있으셨는데 그 모든 압박감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요즘 오빠하고 언니를 다 합해서 최고의 팬을 빠순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네. 그래서 오빠와 언니 역할을 다하는 빠순이가 돼서 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